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복과 통치 시대는 판관시대에서 레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지만 레인들이 말씀을 상실하고 타락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잘려나간 것처럼 하나님 나라 문 닫은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대가 판관 시대와 같은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례를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등지고 책꽂이에 꼽아놔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반쯤 찢어져서 돌아다니고 펴보지 않아서 딱 붙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아버지의 정복 통치 이 15강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말씀에 대해서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새롭게 말씀의 귀중함에 대해서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말씀의 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고륙들과 우리 가족들과 하느님을 말씀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말씀 안으로 인도하고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그런 귀한 도구 되도록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어머니와 함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오늘 이제 정복통치 시작이죠. 네. 시작인데 예, 우리 그 회사원들이 이제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그 사장님한테 이렇게 칭찬을 듣잖아요. 회사원들이 그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사장한테 제일 듣기 좋은 말,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수고했어. 아, 그래, 수고했어. 그렇게 말하죠. 수고했어 하는 말을 제일 이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이 수고했어라는 말에 뭐 한 단어가 붙으면 최악의 말이 되는 거야. 최악의 말. 뭘까요? 수고했어라는 말 앞에 뭐 하나 단어가 붙는데 그거 붙으면 완전 최악의 말이 되는 거야. 그동안 수고했어. 잘리는 거지. 이것처럼 이집트 탈출하면서 백성이 만들어졌죠. 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만들어졌어. 그리고 시나이 산에서 레위기 받으면서 뭐가 생겨? 하나님께 주권이 세워졌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모세 때 요르단 동편 땅 2분의 1을 차지했죠. 네. 반은 또 여호수아 때 서편 땅 약속의 땅 2분의 1에서 땅도 완성됐죠. 네. 그래서 백성 또 주권 땅이 완성됐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조건이잖아. 그 다 완성돼가지고 판관기 때 레인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잘 하나님 나라 통치해봐라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레인들이 타락하고 성적으로 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 문 닫아버렸잖아요. 예. 회사원이 뭘 잘못해서 잘렸는지 모르지만 레인들도 잘려버렸어요. 예, 잘려버렸는데 하나님 나라는 또 절대 포기하실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절대 포기하실 분이 아니라 그 아름드리 큰 나무가 딱 잘려버렸는데 그 옆에 새싹이 돋아나죠. 누구예요 그 새싹이? 그렇죠. 이사의 그루터기 해서 다윗이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차선책으로 원래는 레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느님이 왕이셨고 말씀이 곧 왕이었어요. 그렇게 하시려는 기억이 실패가 된 거. 레인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차선책으로 세워서 대리 통치자로서 이제 하느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 판관, 룻기, 더 넓게 사무엘 상하까지 이야기입니다. 왜 사무엘 상하가 들어가느냐? 그 마지막 판관, 사무엘이 마지막 판관이에요. 우리 사무엘 상 7장에 보면은 판관,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까지 이야기가 정복과 통치 시대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루마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기부터 사무엘 상하까지 하여튼 다윗 나오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볼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2강부터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전체 그림을 보는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연대 구원 역사의 이스라엘 구원 역사의 성경 연대는 두 가지 전승이 있어요. 두 가지 전승이 흘러가는데 이제 BC 초기 전승은 BC 22세기하고 후기 전승은 BC 18세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초승달 경로를 통해서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시기를 전승 1에서는 BC 22세기로 봅니다. 나와 있죠? 예. 그다음에 전승 2 후기 전승에서는 18세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집트에 들어간 시기 전승 1에서는 여기 읽어보면은 BC 1850년경 12왕조 세르세르쿠스 왕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19세기 이 왕 때 요셉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전승 2에서는 BC 1648년경 힉소스 왕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는 이집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힉소스 이 족속은 그 북쪽 북쪽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 내려온 민족인데 이들이 그 말 마차 그 병거가 있었어요. 말 두 마리 네 마리 정도 이렇게 끄는 병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기가 아주 최첨단 무기를 그 시대로는 최첨단 무기예요. 그걸 끌고 이집트를 점령을 합니다. 네, 점령을 해서 한 130년간 다스려요. 그때 이제 요셉이 들어갔고 또 야곱이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 힉소스 이 족들이 셈족이에요. 셈족. 아브라함이 무슨 후손이에요? 어디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셈족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들어가고 야곱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기 쉽지 않았나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예.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130여 년간 새로운 왕조를 이제 세우고서 그렇게 다스려요.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이집트 왕조에서 다시 그걸 이제 뒤엎죠. 정부를 뒤엎고 다시 또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왕조가 시작돼요.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탈출 시기. 이집트 탈출 시기는 전승 1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18왕조 투트모스 4세 아멘 호텝 그렇게 돼 있죠. 그때 이제 이집트 탈출했다 하는 것이 전승 1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 전승 2에서는 BC 13세기 BC 1250년 그래서 19왕조 람세스 2세 그때 이렇게 했다. 우리 탈출기 보면 나오잖아요. 람세스 왕 때 그렇게 했다고. 근데 이제 우리는 1전승을 따라갈까요? 2전승을 따라갈까요? 우리 카톨릭은 예, 2전승을 우리가 채택했어요. 그래서 1전승은 개신교에서 채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책을 읽다가 이집트 탈출 이야기 나올 때 어디서는 15세기라고 하고 어디서는 13세기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럴 때는 이제 전승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제 BC 13세기 1250년에 탈출한 거로 붙잡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입성. 가나안 입성은 초기 전승에서는 BC 1406년, 그다음에 후기 전승에서는 BC 1200년 해 가지고 몇 년 차이가 나요? 한 200년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BC 1000년 해 가서 여기서 이제 다 이제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전승, 후기 전승 쭉 이렇게 좀 다르게 가다가 다윗 BC 1000년 대 가서는 두 줄기가 합해져서 그다음에 한 줄기로 쭉 갑니다. 예, 다윗에게서 이제 이게 합해지는 거야. 두 줄기가. 그 다음에 이제 쭉 한 연대로 이제 쭉 흘러가요. 그래서 요 200년 차이 나는데 요 위에 보면은 판관 시대가 몇 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초기 전승에서는.
350년. 그 다음에 후기 전승에서는 200년. 그 왜 이렇게 틀린가? 그거는 뭐냐면은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전승 이래서 개신교가 채택했죠. 그래서 초기 전승에서는 350년으로 보죠, 판관 시대를. 근데 후기 전승에서는 200년으로 보죠. 이걸 왜 그러냐면은 초기 전승에서는 판관 시대 판관들이 뭐 몇 년 다스렸다, 몇 년 다스렸다 쭉 나오죠. 그걸 나래비로 그냥 쭉 더했어요. 에? 나래비로 그냥 쭉쭉쭉쭉 해서 다 더하니까 350년이 나왔는데, 이해되시죠? 후기 전승에서는 우리 카톨릭이 보는 견해는 뭐냐면은 판관들이 북쪽에서 활동하는 판관 있고 남쪽에서 활동하는 판관 있고 동시대에 이렇게 겹쳐서 활동하는 판관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동시에 겹치는 시간까지 다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200년으로 봐요. 예, 그거 기억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설이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거죠, 학자들마다. 예, 근데 이 두 가지 설을 다 이렇게 사람들 개연성 있게 봅니다. 중요한 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느냐? 왜 그럴까요? 자료가 없어서. 이걸 확실히 초기 1전승이 맞아, 초기 2전, 후기 전승이 맞아 하고 확실하게 증거를 내세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뒤에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이럴 것이다 하는 이제 설을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배울 때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료들이 없어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다른 자료들을 참조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두 가지 전승 중요합니다. 개신교가 채택한 거, 우리가 채택한 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 시대에 와서 BC 1000년대에 와서는 이제 다 합쳐져서 이제 하나로 갑니다. 하나로 가요. 네, 하나로 가죠. 이제 단일 왕국이 되는 거예요. 단일 왕국에서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 짓고, 93일에 솔로몬 죽고 타락해서 죽고 이제 왕국이 분열되지요. 북이스라엘 예로보암의 길, 그 다음에 남유다는 다윗의 길,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북이스라엘은 BC 723에 멸망하고 남유다 BC 587에 성전이 와당창 무너지고 1차로 BC 538에 귀환하고, 그리고 2차 또 귀환해서 에즈라가 말씀 종교개혁하고 3차 느헤미야 들어와서 또 종교개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이제 마지막 예언서는 무슨 예언서예요? 말라기 예언서죠? 그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 오시는, 우리 메시아 오시는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신구약 중간시대. 그래서 신구약 중간시대 마카베오 상하 있는 하스몬 왕조를 거쳐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딱 나오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신약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한인 나라가 이미 왔어요.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죠. 예. 이미 한인 나라 왔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방주 뚜껑이 열린 며칠? 7일간의 시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기부터 다윗까지, 다윗의 등장 시기까지를 정복과 통치 시대로 보는데, 여호수아하고 다윗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싸움 전투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 한마디로 지지고 볶는 모든 일들이 있었어요. 예? 지지고 볶는 일들. 그건 이제 2강부터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시대를 바로 정복 통치 시대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룻기, 판관기, 룻기 그 세 개의 경전을 집어넣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이 세계 지도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좀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예? 네? 여기 하죠. 여기. 저기. 여기 있어. 우리나라는 여기. 네. 여기 있어. 여기 있는데 좀 비슷해요.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예, 네, 그렇죠. 비슷하죠.
여기는 이제 여기 유럽, 유럽이 이제 머리 위에 있고, 여기 밑에는 아프리카가 있고, 여기는 아시아 큰 대륙에 이제 둘러싸여 있잖아요. 큰 나라에. 우리나라는 또 여기 중국, 또 이렇게 위에 또 러시아라 그러죠. 지금 러시아, 또 일본 그 사이에 끼인 나라들 비슷해였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라 그래? 영적 이스라엘 나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팔레스티나 땅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기도 하고 팔레스티나 땅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왜 이름이 이렇게 틀리게 부르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몰라요. 유대인들은 절대 팔레스티나라고 말 안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땅을, 자기네 나라 이름을. 근데 팔레스티나는 어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좀 폄하한 그런 말이에요. 팔레스티나가 그 필리스티아 있죠. 그 해안가에 붙은 필리스티아를 이렇게 해서 나라 이름으로 팔레스티나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약소 국가, 약한 나라, 별 볼일 없는 나라, 폄하하고 낮춰 부르는 이름이 팔레스티나예요. 예.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티나라고 유대인들한테 말하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뭐 팔레스티나 땅 같은 이름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위치가 비슷하다는 거 한번 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유럽, 아까 보셨죠?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그 분기점이라고 하죠. 이게 나눠지는 분기점. 그래서 트라이앵글 같은 지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트라이앵글.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 세 대륙을 연결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연결하죠? 세 대륙을 연결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교두보적 위치라고도 말하는데, 교두보적이라는 그 말 뜻은 뭐냐면은 어떤 발판, 발판. 그러니까는 이 아프리카 이쪽에서 저 유럽으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 꼭 밟고 지나가는 지역, 또 아시아로 가는 그 발판, 길목과 같은 지역으로 말해요. 그래서 발판, 교두보적 위치다.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위치다. 교두보적 위치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쟁할 때 보면은 이렇게 해안, 이렇게 해안에서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전쟁 이제 쳐들어 올라갈 때 먼저 이제 가서 먼저 가가지고 이제 군사들이 그 해안가에 어떤 지점을 점령을 해요. 그래서 후속 그 군인들이 와서 그 점령한 지역을 발판으로 그 대륙, 그 육지를 점령할 수 있는 그 지역을 교두보적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아프리카가, 아니, 저 이스라엘이 요 위로 올라가는 발판 지역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의미보다는 좀 안 좋은 의미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제국들의 어떤 그런 발판. 그런 거잖아. 저쪽으로 올라가, 쳐들어 올라가기 위한 그런 발판.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위치에 있고, 부정적으로 볼 때는 이제 보리밟기. 들어보셨죠? 보리밟기. 네, 보리밟기의 연단을 받는 그런 나라다.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이 중국, 청나라 쳐 올라갈 때 발판으로 삼았잖아요. 우리나라를.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근데 왜 하느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라고 그랬죠? 적과 끓이 그러면 땅이라고 그랬잖아.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위치적으로 뭐 별로 좋은 위치도 아닌데, 세계 지도 안에서 보면은. 적과 끓이 흐르는다는 그 표현이 성경에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구약에만 18번이 나와요. 18번이 나오는데, 그 일일이 뭐 텍스트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서 이 뭐 진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사막 지역이잖아. 광야고. 그 뭐 풀 있다고 하면 잠깐 풀 났다가 건기에, 그 우기에 좀 났다가 건기에는 또 이렇게 싹 말라버리는 먼지만 폴폴 나는 그런 땅이고. 뭐 푸르른 지역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조금 있어도 거의 다 뭐 광야잖아요. 그런 농사 질려면 너무 막 개간하려면 힘들고 그런 땅인데 왜 주님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옛날에 이거 여호수아기 읽을 때, 그 나라 뭐 사막 광야가 많은데 뭐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렇게 표현하셨나 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비슷해요.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 땅에서 이렇게 세계 지도 안에서 볼 때도 위치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위치잖아. 예, 보리밖에 연단을 받고 제국들의 그 발판이 되는 그런 짓밟히는 그런 땅인데,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 땅에서 너희들이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나를 꽉 붙들어야 된다. 예.
그리고 또 너희가 나를 꽉 붙들고 있을 때는 아까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 그랬죠? 예. 트라이앵글 어떻게 해요? 세막대기를 딱딱 치잖아요. 땡땡 소리 나잖아요. 트라이앵글을 내가 땅땅 치면서 적과 꿀을 내주지만 땅땅 친다는 게 뭐냐면은 하느님이 이게 보호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간섭하시고 그런다는 의미예요. 땅땅 안 치면은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하실 때는 하느님이 그래 땅땅 트라이앵글 칠 때는 적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너희가 돌보시는 거죠. 보호하시고 너희가 내게 등을 돌리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나 트라이앵글 안 칠 거야. 트라이앵글 안 칠 거야. 그냥 내버려 둘 거야. 나 뒷짐지고 있을 거야. 너희 마음대로 해봐. 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트라이앵글 그걸 치질 않으면 너희들은 강대국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다. 고난 지질이 한다. 네,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고난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육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그냥 확 의지하고 하느님을 꽉 붙들고 하느님은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정말 하느님 그 손길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그 자체가 바로 적과 흐르는 땅의 의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심령도 주님 찾지 않고 주님 붙들지 않고 주님 부리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어떻게 돼요? 쩍쩍 갈라지잖아. 메말르고 먼지 풀풀 나고 그렇지 않아요? 네. 낙심과 절망에 빠지고 기분 안 좋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성령의 그 어떤 단비가 촉촉히 젖어서 그냥 은혜의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고 어제는 또 제가 또 저기 앞에서 또 어제도 회장님 강의하시는데 어제 회장님 강의하시는데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어제 회장님의 그 어떤 십자가 이야기 하셨거든요. 당신이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너무 막 힘들으셔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눈물이 탁 나는 거야. 근데 막 강의 준비를 하시는데 보통 뭐 한 7-8시간, 적으면 5-6시간 준비하시고 또 강의 이렇게 하실 때 또 2시간 반 정도 하시잖아. 그냥 편안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초긴장 상태로 하시는데 식사를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를 못 하시고 그냥 미숫가루 간단히 드시고 이제 강의를 끝나시는 시간이 몇 시예요? 미사까지 다 하면 5시 넘어요. 그때 이제 식사 이제 하시는 거야. 그때는 이제 강의 끝나시면 배가 많이 고프시대. 이제 긴장도 풀리시고 이제 편안해지시니까 식사를 막 하시면 그때 이제 폭식을 하시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이 쪘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 어제. 정말. 여러분도 올라오셔서 한번 강의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거를, 저도 뭐 자주 하는 건 아니지. 우리 회장님은 이제 월요일 하시지, 화, 수, 목은 안 하시고, 이제 쉬시고, 금요일 날 하고, 또 이제 주일날도 말씀 열려. 5일을 그렇게 초긴장 상태로 하루에 7-8시, 거의 10시간 그렇게 초긴장 상태로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너무 막 어제 그런 말씀 하셨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우리는 뭐 2주에 한번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 이제 강의 준비하려면은 나름대로 또 이제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그 회장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 공감이 되는 거예요. 조금 공감이 되면서 막 그랬습니다. 제가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뭐 그 기도밖에 안 나오지. 뭘 제가 해드리겠어. 무슨 위로를 드리겠어요. 그래 어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은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드리세요. 예, 강의 한편 나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꽉 붙들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안 돼. 그냥 뒷짐지고 있어. 나 몰라라 하면은 강대국한테 짓밟히는 거야. 보리밖에 열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고 부르짖고 의탁하고 붙잡으려고 애쓰고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땅은 하느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다.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티나 땅이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예요. 영적으로는 우리 심령이에요. 심령. 주님 하루만 놓쳐봐요. 어떻게 되나.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 주님 의탁한다. 의지한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 심령이 그렇게 안 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 내 생각 따라가고. 내 뜻 따라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럼 주님은 이제 이렇게 뒷짐지고 계시는. 그러다 보면 이제 심령이 어떻게 돼요. 그때 가서 이제 다시 주님 붙드는 거죠. 그럼 또 불쌍해서 불쌍해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우리 그런 존재야. 그런 존재. 예, 그래서 세계 지도 안에서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라 그래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지정학적 위치는 교두보적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세 대륙을 연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교두보적 위치로서 발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보리밟기 연단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손길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이고 하느님이 꼭 함께 해주셔야만 하는 땅이다. 그래서 정말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자체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나. 가나안 땅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측면으로 볼 때 이스라엘 땅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 산성 대표적인 도시 하나 만들면은 말하면은 예루살렘 산성. 여기는 어딜까요? 사해. 요르단강 줄기 사해. 여기가 동편 요르단. 그래서 사해가 지중해, 이게 이스라엘 땅 측면으로 봤을 때 그래요? 측면으로?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보다 사해가 좀 낮아요. 그래서 요르단강 줄기가 쭉 흘러 이게 내려오거든요. 사해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해를 뭐라고 하냐면 뚜껑 열린 지하수라는 그런 표현을 한답니다. 뚜껑 열린. 왜 지하수로 하냐면 바다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뚜껑 열린 지하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동편 요르단은 여긴 좀 이렇게 좀 지대는 좀 높지만 이렇게 좀 목초지가 이렇게 풀이 자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모세 때 민수기 32장에서 무조건 땅 갖고 룰루라라 나오죠. 네. 네. 그 므낫세하고 가드 지파, 르우벤 지파가 우리 동편 요르단 땅을 주십시오. 우리는 가축이 많아요. 그러니까 풀이 좀 있는 지역이 좋습니다. 먼저 주십시오. 해가지고 모세가 주잖아요. 그래서 동편 요르단 땅 2분의 1을 이 지파가 이제 차지하죠. 그래서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요르단 건너 서편 서쪽 지역은 높은 이렇게 산맥으로 되어 있어요. 산맥. 그래서 이제 등뼈라 그러는데 보면은 여기 이제 평면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여기 요 줄기 있잖아요. 분홍색 지역 있잖아요. 분홍색 지역. 이 지역이 이게 등뼈 같은 이게 산맥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 왼편 이제 해안가는 조금 평하고 여기 지금 사회 중앙에 그 하늘색 나오죠. 여기 사회라고 해서 이제 골짜기식으로 된 거예요. 예, 골짜기식. 그리고 오른편은 약간 산맥 좀 높은 지역인데 그래도 높은 지역에 평지가 있어요. 평지. 여기도 이제 산맥 줄기로 쭉 돼 있는데 위에가 평지야. 예, 그래서 이게 농사 좀 뭐야 그 가축 키우기가 좋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도탄이라고 있는데 한번 동그랗게 쳐보세요. 도탄.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스겜.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실로 있죠? 실로. 그 다음에 이제 베델 있고, 베델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있고, 있죠? 그 쭉 이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들렘, 그 밑에 있고, 그 다음에 헤브론 있고, 그 다음에 부엘세바. 예. 예. 그 요 위에 올라가면 이제 저 위에 보이진 않는데 저 위에 헬몬산이 있어요. 그 헬몬산부터 쭉 이렇게 이 등뼈처럼 산맥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뾰족한 게 나왔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래 이런 이제 이스라엘 땅의 어떤 지형들을 잘 이해해야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허리를 자르고 들어가서 길가에다 베이스 캠프로 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거기다 베이스 캠프로 쳤는가 하는 거 그런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지요. 예,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방법은 그런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어요. 우리 이제 손자병법이라고 하죠.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어떤 방법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먼저 이제 허리, 허리를 치고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남쪽. 기브온 때문에 기브온 구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 그리고 다시 북쪽. 네. 북쪽을 점령하는 이런 방법을 썼거든요. 세 가지.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빈 땅이었어요? 아니면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네. 원주민들 그거 외우시는 방법 아세요? 뭐예요? 네. 너무 재밌죠, 그거. 어, 한번 써드릴까요? 혹시 저가 한 사람이 있어. 아가. 아가 히프가 희다는 뜻인가? 희요. 끼르 끼르. 너무 재밌어. 끼르 끼르 헤헤. 너무 재밌어. 아가는 이제 아는 뭐야? 아모리죠. 가는 가나안죠. 희는 히타이트죠. 푸는 프리즈죠. 희는 히위죠. 어, 히위죠. 그다음 여는 끼르 끼르는 끼르 끼르는 그냥 하나로 보시면 돼.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 기르가스라고 있어. 기르가스죠. 그다음 헤헤는 했죠. 했죠. 해해는 그것도 예, 이제 재밌게 하려고 해해는 거지. 해쪽을 말하는 거야. 해쪽. 그래 이 원주민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하고 그러니까 있었죠. 그러면서 어떤 정착 문화 안에서 굉장히 뭐 나름대로 농사 지면서 그렇게 딱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착 문화를 이루면서 살고 있는 그런 족속이었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뭐 아말렉족이나 뭐 베두인족이 유목민들이었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목민이었잖아요. 그 유목민이 무슨 싸울 줄 알아요? 모르죠. 예. 그 이 사람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주민들하고 게임이 안 돼. 그냥 싸우면 지는 거지. 그 세상적인 방법, 손자병법에 나오는 방법으로 해서 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오직 무슨 방법? 하나님의 방법. 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 땅을 쳐들어가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어떤 박힌 돌이죠. 박힌 돌이 그러니까 박힌 돌을 굴러온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러온 돌이야. 여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박힌 돌이 아주 단단하게 박혀 있는 돌이야. 근데 굴러온 돌이 그냥 박힌 돌을 탁 빼놓고 차지하는 거 그런 거를 말하는 거야. 여호수아의 점령은 그래서 정말 그 방법이 세상 방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느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지. 한마디로 말씀의 순종. 네. 말씀의 순종과 정말 우리 그 말씀 순종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무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리코 점령하는 방법. 예리코 성이 얼마나 탄탄했냐 하면은 그게 한 몇천 년 된 그런 성이었는데 이 두께가 벽 두께가 넓어가지고 그 위에 마차가 다녔잖아요. 그 정도로 두껍고 오래된 견고한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을 어떻게 물리쳤어요? 그 부셔서 저거 했어요. 암성. 네. 여러분들 너무 다 잘 아시는데. 리바이벌 강의. 리바이벌 강의 안에 뭐가 있다? 새 영이 흐른다. 새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 견고한 성을 몇 바퀴 돌아요? 13바퀴. 그거 7바퀴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냥 7바퀴로 알고 있었잖아요. 성경 잘 읽지, 응. 성경 잘 모르고. 그냥 그 기본적인 상식으로 예리코는 7바퀴 돌아서 무너졌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성경 자세히 공부하고 정독을 하니까 7바퀴가 아니라 13바퀴다.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13바퀴 돈 다음에 마지막 날 와장창 무너졌잖아요. 그 세상 방법이었어요? 하느님의 방법,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었잖아. 그리고 우리 아이성, 아이성 쳐들어갔을 때 3,000명 병사가 갔는데 졌죠. 왜 졌어요? 아간이,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간이 시나르의 그 수입 코트 금덩어리 그거 다 봉헌해야 되는데 몰래 자기 천막에 갖다 감췄잖아. 근데 주님은 그거 완전 봉헌물로 바쳐라 했는데 말씀에 불순명했죠. 그래서 아이성 실패했잖아. 3,000명이 갔다 도망왔잖아. 그 여호수아가 이게 웬일이야? 어? 웬일이야? 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아간의 범죄였는데 아간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대표성 이렇게 원리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처단하고 죄를 깨끗이 씻어내니까
다시 8장에서 아이성을 승리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세상 그 방법, 세상 전투 방법, 손자병법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길갈에서 우리 또 영적 수치 벗으려고 할례 받죠? 그런 일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를 속이잖아요.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맺잖아요. 원래 가까이에 있는 민족을 다 죽이라는 게 율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까이 사는 사람들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죽이질 않으면 우상 숭배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물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라는 거 가까이 사는 사람들. 근데 멀리서 왔다 하면은 멀리서 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접촉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호 관계를 맺어도 된다 하는 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방인인데. 그래서 자기들이 멀리서 왔다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딱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비록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종처럼 이렇게 물기고 뭐 이렇게 나패고 하는 일을 하지만 목숨은 건졌잖아요. 그래서 속아서 맺은 그 이제 계약 때문에 이제 기브온과 같이 사는 같이 살잖아. 기브온 족들하고. 근데 이제 이들이 다른 민족, 거기 가까이 사는 다른 민족들이 저 기브온 족이 우리 배반했구나 하면서 쳐들어오잖아.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거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SOS 이제 그걸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브온 족을 구하기 위해서 남쪽을 먼저 칩니다. 그래서 남쪽을 먼저 다 정보를 해요. 예, 그다음에 다시 이제 북쪽으로 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방법대로 했다.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방법,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방법들은 세상 방법이 아니고 하느님의 방법이었다.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세상 방법에서는 뭐 핵무기, 최첨단 무기, 뭐 그런 과정량 그 아주 막 강한 그런 무기들을 쓰고 또 전략을 잘 짜서 해야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하느님 나라에서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둠과 싸울 때 뭐 우리 무슨 힘이 있습니까? 유목민처럼 떠도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연약하고 힘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를 계속 어둠들이 공격을 해요 안 해요? 정신적으로 공격하고 마음으로 공격하고 우리 마음이 바로 전쟁터라고 해요. 예. 마음이 평화로우면 하나님 나라 행복한 거고 마음이 괴로우면 모든 게 다 괴로운 거예요. 예. 이 마음이 바로 전쟁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무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물리야. 누가 나한테 상처 줬어. 너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뭐 쉬운 예로 들자. 누가 딱 모욕하는 말을 했어. 수치 주는 말을 했어. 상처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워해야 돼? 다시 갚아줘야 돼? 아니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하셨잖아. 그 말씀 딱 붙들고 그래 용서하고 더 먹을 걸 하나 더 준다. 미운 사람 먹을 걸 하나 더 준다. 이런 그 어떤 세상에서는 자기에게 자기 미워하고 자기 힘들고 피해 준 사람은 대갚아줍니다.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를 밟고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렇게 그대로 악으로 갚아줘. 오히려 하나가 오면 열로 해서 갚아주는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그 이기려고 하면.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말씀 붙들고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용서해라. 70번에 7번? 몇 번 용서하라 그래. 예, 그렇게 용서하라. 예, 그 하나님 말씀. 그것을 무기로 삼아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 우리가 이 마음판의 전쟁터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건 명심하시면 여러분들 마음에 평화가 흘러 넘칩니다. 아, 네. 여러분들이 잘못한 사람을 뭐 하나 더 줘? 떡 하나 더 주고, 껌이라도 하나 더 주고, 사탕이라도 하나 더 주고. 그래서 내가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나? 어둠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 저 영혼 사랑한다. 사람. 어둠에게 보여줘. 그럼 걔는 힘을 잃고 떠나버려요. 그게 승리의 방법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었어요. 뭐 다른 많은 예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느님 나라의 전투 방법은 세상 방법과 다르고 손자병법이 아니라 첫째 죄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느님 나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었다. 그것을 여호수아기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시대 그 여호수아기를 잘 이해할 수 방법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여호수아기를 읽어야 된다. 네, 그런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읽어갈 것입니다. 공부해 갈 것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허리를 자르고 들어갔고 남쪽을 치고 북쪽을 쳤다.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 보면은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창조 이야기 나오잖아요. 창조, 세상 창조하고 인간 창조한 내용 나오고, 그런데 타락했죠. 타락하고 그 다음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정화시키려고 홍수 사건 일으키셨죠. 예, 홍수 사건 일으키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또 타락했잖아요. 다시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 지어서 세상 나라 세우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맞서서, 세상 나라에 맞서서 나라라는 어떤 개념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예, 아브라함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1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만드시는데, 일단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집트에서 들어가서 400년 있으면서 백성을 만들고, 그죠? 거기서 나와서 시나이 산에서 성막 짓고 레위기 율법 받으면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하고 시나이 산 계약 맺으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요르단 동편 2분의 1 땅 차지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들어가서 2분의 1 땅 차지해서 하나님 나라 건립 조건, 땅 주권, 나라 주권, 땅 백성 주권, 땅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이 이제 다 이루어졌어. 그래서 이제 판관 시대에 와서 레위인들에게 그 말씀을 맡기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보존하고 말씀으로 통치해봐라. 말씀은 바로 나다. 말씀이 왕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바벨이 그 세상 나라에 대적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통치하라고 판관기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관기를 끌고 가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바벨 세상 나라를 잘 승리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망했어요. 맞아요. 망했어요. 그 레인들이, 판관계에서는 레인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중요한데, 48개 성읍에 흩어놓고서, 예? 거기서 이제 그 둘레에 사는 그 백성들에게 잘 말씀을 가리키려 했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 그래서 이제 판관계 17장에 이제 쭉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문을 닫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판관기 17장에 보면은, 거기서 17장, 18장, 19장, 20장에서 나오잖아요. 그 블랙박스 동영상이라고. 레인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어떻게 썩었는지, 성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판관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 펴세요. 판관기 1장에 보면은 1, 2장은 여호수아가 죽고 가셨어요? 네. 예. 1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다 그렇게 나오죠? 근데 여호수아기 때 가나안 땅 거의 다 정복했잖아요. 뭐 구스르 지역이나 뭐 필리스티아 지역, 그런 지역은 뭐 이렇게 좀 점령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다 점령을 했는데 왜 판관기 이게 또 나오는가? 예. 여호수아가 죽은 뒤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2절 읽어보면, 주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보라 내가 저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줘. 그래서 싸움하는 가나안 그 족들하고 싸우는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판관기 1, 2장은 뭐냐면 그 여호수아기에 15장에 있었던 게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전편 줄거리예요. 예, 아시죠? 예. 전편 줄거리 이야기가 판관기 1,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 보시면 3장에 이제 판관들이 나오죠. 판관 3장 7절에 판관 오트니엘 나오고, 그다음에 또 에훗도 나오고 쭉쭉 나옵니다. 판관 삼가르 나오고, 또 5장에 가면은 드보라 이야기 나오고, 6장에는 기드온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7장에는 또 기도원 이야기 또 나오죠. 6, 7, 8, 9가 다 기도원 이야기죠. 그 10장에 가면은 누가 나와요? 10장에는 또 톨야 소판관들 나오죠. 그 다음에 11장에는 판관 입타 나오죠. 그 다음에 12장에는 또 입타와 또 여러가지 소판관들이 나오네요. 입찬, 엘론, 압돈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13장에 이제 삼손이 나오고, 14장 해서 계속 삼손 이야기가 나오잖아. 15장까지 16장까지가 이제 삼손 이야기죠. 저 17장에 가면 이제 미카의 신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미카가 자기 집에 이렇게 개인 신당을 만들어요. 17장 한번 보세요. 17장 어디냐?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 나왔죠. 거기 미카라는 이 사람에게는 신당이 하나 있었다. 나오죠? 그러니까 개인 집에 이렇게 신당을 차려놓는 건 정말 뭘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엄청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개인 집에 신당을 차려요? 성소가 따로 있는데. 그렇죠? 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에는 레인들이 타락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때는 정말 말씀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런, 마음대로 그렇게 살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18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18장에. 단지파, 이 하나가 나오죠. 땅을 찾아 나선 단지파 나오죠. 그래서 이 단지파는 또 자기 그 지역 줬잖아요. 그 허리쯤에 예루살렘 옆에 보면 귀퉁이에 조그맣게 단지파 있었잖아요. 그 밑에는 필리스티아 있었잖아요. 근데 필리스티아가 철병기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단지파들은 그게 좀 두려웠나 봐요. 그게 이제 싸워서 이제 해야 되니까 바로 경계선에 붙어 있으니까. 그 싸우기 싫은 거예요. 사명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올라가 버려서 저기로 아주 그냥 편안하게 살 곳으로. 편안하게 살. 저 라이스 땅은 저 위에 올라가면 라이스 땅은 어떤 곳이냐. 주변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 멀리 가야 시돈 땅이 있는 곳이야. 주위에는 허허불판이고 그 이제 아주 라이스 지역에 아주 그러니까 뭐에 평야에 둘러싸인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편안하게 사는 그 땅. 그걸 점령해서 글로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나중에 묵시록에 가서는 싹 사라지잖아요. 사명 감당 안 하고 정책성 상실하고 어떻게 되냐? 사라져버려. 그게 무슨 뜻일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여기 이제 지혜쌤의 응? 지혜쌤의 부르심을 받았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 이렇게 열심히 좀 공부. 여러분들 연세 지금 연세 드신 분도 계시죠? 예. 근데 아유 나는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뭘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손주 손녀에게 말씀 가르치셔야 돼. 아시겠죠? 아들 며느리에게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은 참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전한다 생각하면 자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유 내가 뭘 해?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입술만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이 하셔요. 성령. 어떤 감동이 딱 왔을 때 그 한마디를 딱, 어떤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딱 주셔. 그럴 때 그걸 그냥 해요. 순종하는 거야.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딱 터뜨렸을 때 전했을 때 그 말씀 그 영혼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라고 시켰을 때 그걸 순종했을 때 그 말이 그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 하느님을 바라봐라. 예. 그래서 우리가 순종, 참 순종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생각이 너무 많이 돌아가니까. 생각을 막 해. 막 그냥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막 생각을 돌리다 보면 이게 순종하기 쉽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 단순해지고 좀 뭐라 그럴까 좀 순수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어린이처럼. 예. 저는 요새 그런 걸 느끼거든요. 머리는 정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아무 생각 없이 정지가 딱 되고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냥 순순히 따라갔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좀 안 되는지 몰라. 이 머리가 너무 굴러가서 그래. 너무 막 굴러가. 아유 정말 별로 좋지도 않은데. 너무 머리 굴려. 그냥 뭐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다 감동을 줘서 이렇게 해라 하면 그냥 하면 되는데 이 머리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면 뭐 될까? 뭐 이렇게 하면 뭐 내가 뭐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들이 막 돌아가. 이게 좀 정지가 됐으면 좋겠어. 어떨 때는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좀 순수해지고, 예, 순수해지고 단순해지고 이렇게 어린 아이처럼 그런 심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그래서 어린이 같이 되라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지파가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 단지파가 이동하면서 미카 집에 들려요. 미카 집에 들려서 거기 미카의 그 집에 있는 그 주조신상 뭐 그런 거 있잖아. 조그맣게. 그 무슨 영화를 보니까 우리는 보통 신상하면 큰 것도 있긴 있어. 근데 조그맣게 만든 게 많더라고요. 보셨어요? 영화에서? 그래가지고 막 장사도 하잖아요. 이렇게 딱 펴놓고 무슨 형상에서 조그맣게 인형처럼 저렇게 늘어놓고 이거는 무슨 뭐 할 때 신이다 뭐 할 때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종류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팔잖아요. 그 영화 못 보셨어요? 네, 그런 거 영화 저 봤거든요. 그래서 주조신상 뭐 조각신상 이렇게 조그매요. 그래서 손에 들고 다니기도 하고 이게 장롱 다락가 이렇게 벽 옛날 집은 벽에 이렇게 창고가 있었잖아요. 조그만 거 일단 거기다 이렇게 다 이렇게 모셔놓고 뚝 문을 연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다시 문 닫아놓고 이런 식으로 이 집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영화를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단지파 이동하면서 그걸 다 훔쳐서 가져가냐. 그리고 또 미카 그 집에 사제 하나 떠돌이 레인들이 여기 들어가서 개인 사제로 일하는데 그 사제 레인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 사건이 18장하고 17장을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예, 맞물려 있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계속하면서 이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게 바로 블랙박스 일이에요. 동영상 일.
블랙박스는 아시죠? 자동차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 화면 다 보는 거. 예. 이 판관기 블랙박스라는 것은 뭐냐면 레인들이 이렇게 타락한 거 이런 상황을 블랙박스 다 찍어놓은 거야. 지금 이게 블랙박스 1이야. 예. 그리고 이제 19장에 판관기 19장에 보면은 이제 레인이 이제 소실을 얻죠. 예. 소실 얻으면 돼야 안 돼요. 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진짜 읽어보면은 참 레인 너무 이상하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아주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레인이 이제 그 베냐민 지역에 갔을 때, 기브아 지역에 갔을 때, 그 주 이제 누가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들어갔잖아, 집에. 들어갔는데 그 주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여자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남자를 내놓으라고 그래. 그게 바로 동성애를 말하는 거야. 동성애라 말하진 않았지만은, 남자 내놔라. 재미 좀 보게. 그 동성애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는 안 나가고 소시를 내보냈어, 소시를. 너무 웃기지 않아요? 소시를 내보내가지고, 밤새도록 그거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녘에 왔는데, 새벽녘에 와서 쓰러졌다. 아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게 타락하고, 그래 썩어버리니까, 이 정신이 자기 정신이 아니야. 한마디로 잡힌 거지, 완전히 어둠에. 그러면 잡히게 되면 사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이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베냐민 집하고 전쟁, 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블랙박스 동영상 2입니다. 2.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는 블랙박스 1. 미카의 신당 사건하고 맞물린 단지파 이동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인 소실 사건과 연결된 베냐민 전쟁 사건. 베냐민 지파 전쟁 사건. 이 두 개의 블랙박스 동영상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정말 레인들이 어떻게 썩고 어떻게 타락했는지 어떻게 우상 숭배했는지 성적으로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판관기 21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1강이라 전체적인 맥을 한번 보는 거예요. 예. 21장 25절 판관기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임금이 없었다. 거기까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임금이 없었다. 왜? 하느님께서 임금을 세우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느님 그분이 임금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말씀이 임금이시고 왕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임금이 없었다 하는 그 의미는 말씀이 없었다 하는 의미로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주고 땅 주고 주권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조건이 다 완성돼서 창세기 11장 바벨 세상 나라와 싸워라. 그래, 싸워라. 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곧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통치되고 다스려지기를 바랐는데 레인들은 그 말씀을 상실해서 사명 감당을 못했으니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다. 지 마음대로 살았더라. 내가 복음대로 살았더라.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마음대로 살았더라. 굉장히 판관기는 혼란한 시기였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세례 안 받아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예를 들면은 그리고 우리 이제 뭐 예수님이 메시아다 뭐 이슬람에서는 마호메트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준이 없는 거지. 혼란하시 지금 이 시대가 바로 판관 시대예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레인들이에요. 우리 레인들. 우리가 옛날에 저도 뭐 여기 말씀 오기 전에는 저도 말씀은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뭐 가끔 뭐 이제 일할 때나 이제 들춰보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실 그랬습니다. 전 전체를 이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여기 와서 이제 처음 배웠거든요. 뭐 말씀을 뭘 꼭 배워야 돼. 그냥 읽고 그리고 말씀의 그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사랑이고 용서라고 했는데 뭐 용서하고 사랑하면 되지 뭐 그걸 읽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 와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신랑이 이제 냉담하고 있을 때 저는 아직 안 믿고 있을 때 예, 안 믿고 있을 때 우리 신랑은 냉담하고 있을 때 우리 시댁이 이제 천주교 집안이라 했잖아. 우리 집에 성경책이 하나 있었어요. 신약 성경 얇은 거 하나가 있었는데 뚜껑을 열면 반은 찢어져 있어.
다시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 곧 하느님이라고 했는데 하느님 이렇게 홀대를 받은 거죠. 저는 하느님 모르고 우리 신랑은 냉담하고 그러니까 뭐 하느님 홀대 받고 말씀이 홀대 받고 그렇게 된 거지. 이리저리 굴러도 천대 받고 그런 거였죠. 그렇지만 이제 말씀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말씀이 곧 하느님이고 말씀이 곧 하느님이고 정말 말씀의 지배 아래 우리가 살아내려고 노력하잖아. 지배 안에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느님께서 왜 이 판강기 17, 18, 19, 20장에 블랙박스 동영상 두 개를 주셨을까. 분명히 하느님은 백성 주시고 또 땅 주시고 주권 세워주시고 잘 다스려 봐라 했는데 왜 판강기 뒤에 이렇게 네 장에 걸쳐서 다섯 장에 걸쳐서 그런 레인들의 타락 그런 것들을 실었을까. 그러니까 묵상 이제 하는데요. 그런 판관 시대, 통치 시대 실패했다, 승리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승리해야 될까요? 실패해야 될까요? 승리해야 돼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하려면? 끝까지 이 말씀 공부를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우리가 뭐 같은 거 지금 정보가 통치 뭐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전에도 배우시고 또 지금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배우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오래 계신 분들은. 그렇지만 말씀은 같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선포될 때마다 움직이는 영이 다르다 그랬죠. 매일 주님께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십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을 해주십니다. 새로운 치유를 주십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저거 들은 이야기인데 들은 내용인데 그렇게 그것이 어둠이고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은혜가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라. 같은 하느님이고 같은 성령님이고 계속 우리 미사도 계속 반복되고 찬양도 계속 반복되고 다 반복되고 그렇지만 하느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니 어제가 오늘 같게 하지는 않아요. 오늘이 내일과 똑같지는 않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날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영이고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잘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완성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들도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 영혼들이 구원으로 다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구원의 과정을 가고 있는 거지 완성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야 돼. 죽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 완성되는 거.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고. 이미 하나님 나라 와서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 시작은 됐지만 구원 받았다는 거는 확신이 있지만 끝까지 완성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구원을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셔서 우리 구원을 시켜주셨어. 근데 우리 멋대로 막 살아 구원 받을까요? 받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카톨릭 교리에는 실천이 따라져 있는 교리가 따라 붙어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그래요. 제가 아까 오면서 뭘 묵상했냐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가끔 엉뚱하게 이게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정말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나 이 순간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막 그런 생각 여러분도 안 드세요?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하지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죽으면 구원 받을까? 아 하늘에 갈까?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근데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은 우리가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죠. 하느님 모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지배, 어둠의 그 세력이 붙잡혀서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하느님 그 빛의 나라로 하느님께서 옮겨 주셨다고 했죠. 나오죠, 그네요? 그거 우리가 했어요? 하느님이 하셨어요? 하느님의 의가 했죠. 하느님의 뜻이. 그래서 사탄의 나라에서 아드님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 주신 분이 하느님이셔.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거는 구원의 과정이에요. 한마디로 하늘 나라 가기 위한 가덕이란 말이에요. 가덕이. 그러면은 이 가덕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늘 나라로 옮겨 주실까요? 안 옮겨 주실까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싹 오면서 확신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구원의 과도기, 이 땅은 구원의 과도기예요. 예. 과도기니까 이 과도기를 잘 살을 때 다 끝까지 하느님 곁에 탁 붙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하느님 붙들어 젖과 꿀이 흐르지 하느님 안 붙들면은 먼지만 펄펄 나는 그런 심령이잖아요. 그래서 탁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하느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
이렇게 인내하고 승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옮겨 주신다. 네. 네, 그 확신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공감되세요? 네. 네. 그래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근심하시지 말고 오히려 그냥 지혜 세면 열심히 공부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판관 시대가 통치 시대인데 실패했다 했죠? 예, 네. 승리하지 못했다 했죠? 그런데 하느님은 포기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예, 네. 하느님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이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판관기 배경의 다윗 왕조의 그렇더기. 그게 나와 있죠? 예, 여러분들 많이 설명 들으셨을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천지 창조, 인간 창조, 그리고 타락, 홍수, 바벨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르셔서 이제 바벨 그 세상 나라에 대적해서 하나님 나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족장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 들어갔다 백성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탈출기에 올라가서 탈출기에서 이제 탈출하고 그래서 레위기 시나이산 가서 레위기 율법 받고 그래서 여호수아기 가서는 땅 차지를 해서 하나님 나라 그 건립 요건이죠. 국민 주권 땅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판관 시대에서 이제 통치해 봐라 그러죠. 판관 시대. 그때 딱 잘라 나갔잖아요. 싹둑 잘려 나갔잖아요. 그래서 레인들에게 말씀 주시면서 예, 싹둑 잘려 나갔어요. 하나님 나라 유토피아 이상국가 실현해 보라고 하셨는데 탁 잘려 나가고 문이 내려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문이 내려진 거야. 그래서 그 이후는 레인들이 이제 말씀 상실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실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룻, 모압 여인, 이방인 여인 룻을 통해서 탁 여기에 접붙여주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새싹이 솟아나서 새싹이 쫙 자라가지고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 자체가 하느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이제 딱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처럼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옛날에 뭐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고 옛날에 한 번 또 얘기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하느님 믿고 나서 그때 한 2-3개월 지났는데 그때 크리스마스쯤 성탄식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예비자인데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불. 집에 불이 났다고요. 네.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되냐면은 우리 아들이 그 부엌에다 그 식용유를 올려놓고 그 친구들이 같이 와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고 있었는 거야. 근데 이제 친구가 우리 그 좀 떡국떡 있잖아요. 그 이제 겨울이니까 떡국떡을 이제 사다 놓은 게 있어. 그걸 튀겨달라 그런 거야. 근데 우리 이제 아들이 그 식용유 엄마한테 해달라고 얼마나 좋아. 제가 안방에 있었는데 엄마한테 해달라고 이제 지가 그냥 해. 그걸 좋아해. 부엌에서 뭐 이렇게 요리 만드는 거. 그 올려놓고 그걸 튀기려고 식용유 올려놓은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게임 하다 보니까 게임 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였거든. 우리 아들들이 초등학교 때였어. 게임팩을 바꿔달래 엄마한테. 그때 엄마한테 들어와가지고 엄마 게임팩 바꾸러 가자 그러는 거야. 근데 얘도 식용유 올려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제 또 뭐 게임이 연결되니까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오늘 또 괴롭히지 찡찡대고.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애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때 큰딸이 8개월쯤 됐었어요. 그래서 애를 들쳐 업고 제가 이제 띠에서 잘 업고 다녔어요. 되게 편하잖아. 띠를 딱 업고. 띠를 얻고 운전을 해요, 제가. 띠를 해가지고 운전을 했었어. 카리스마적으로 운전을 했었어. 애를 옆에다 놓으면 움직이잖아. 그리고 좀 보조 시트는 너무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애를 얻고 운전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팩을 이제 바꿨어. 팩을 바꿔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언덕 좀 이렇게 살았는데, 막 올라오는데, 사이렌 소리 막 울리는 거야, 사이렌 소리. 그 갔다 오는 사이가 한 20-30분밖에 안 되는데, 사이렌 소리가 막 울리면서 막 그래. 근데 이제 언덕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동네 애들이 막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제가 속으로 그랬죠. 설마 우리 집은 아니겠지? 근데 동네 애들이 우리 아줌마네 집에 불났어요, 아줌마네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건 잊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사이렌 소리만 나면 제가 1년 동안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서 진짜 1년 동안 그러더라고.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우리 친정 집에도 불나고 뭐 친정 집에 불 그런 일은 없었어요 생전에. 근데 우리 집에 그런 일이라는 아주머니 불나서 1년 동안 사이렌 소리 들으면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안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사이렌 소리 들려도 그런 거 없어요. 치유해 주셔서 주님. 그래서 올라가니까 세상 그때가 이제 낮이었어요. 낮이어서 그거 이제 우리가 빌라에 살았는데 빌라가 하나 둘 셋 네 동이 한 부락을 이루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골목길에 차를 세워놓으면은 그렇게 넓은 골목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근데 낮이라서 차들이 다 빠진 거야 출근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방차가 쭉 들어가서 바로 불을 끈 거예요. 그러니까 부엌 쪽에서 불이 막 나니까 일단 그 앞에 반장님이 살고 있었어 앞동에. 그러니까 오자마자 가스를 쫙 잠궈 끊어버리더라고. 가스에 불이 붙어서 터지면 난리 나는 거지. 집이 폭파되는 거지. 가스가 밑에 1층에 병면에 있었는데 아시더라고. 그분 딱 알아가지고 딱 하고 소방차 오기 전에 그렇게 해버린 거야. 딱 잠근 날을 딱 잘라버린 거. 그러고 이제 소방 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문을 뚫고 들어간 거지. 들어가서 이제 막 물을 다 불에 끈 거죠. 근데 차가 막 금방 온 것 같아요. 금방 와가지고 다 껐는데 우리가 한 3분의 1이 탔어요. 3분의 1이 탔는데 부엌 쪽으로 완전히 탔고 이 불이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천장 타고 쫙 가요. 네.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천장을 타고 쫙 가. 천장은 다 끄슬렀어. 마루 다 끄슬르고 부엌은 완전 거의 다 썼고 안방 끄슬르고 저쪽 방이 세 칸이었거든. 30평짜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농도 끄슬르고 다 끄슬르고. 근데 이제 진짜 부엌 쪽은 이제 다 새로 갈았는데 농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뭐 망가지지 않았으니까 다 닦았지. 그거 닦고 애들 책 같은 거 닦고 하는데 아마 한 달 걸렸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친정집이 가까이 있었어. 바로 옆동에. 그래서 친정집으로 다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한 달을 그렇게 닦았습니다. 닦고 이렇게 싹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뭐냐면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딸이 큰딸이 그때 8개월 때였거든요. 갓난 애기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애를 놔두고 어딜 잘 가더라고요. 자는 애를 놔두고. 아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야 돼? 소소히 그렇게. 아니 어떤 사람은 애 지금 자서 방에 나왔대. 아니 애 깨나서 울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애를 놔두고 다녀? 그게 도저히 이해 안 돼. 그래서 저는 우리 애 딸이 그때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를 자는 애를 얻고 간 거야. 애 놔뒀으면 어쩌뻔했어. 그 열기에 깜찍한 거야. 아이고 사람은 이제 하나도 안 다쳤지. 그 갔다 오는 2, 30분 상가에 불이 나버린 거야. 아 진짜.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가 그때 그 빌라를 사면서 2천만 원인가 대출 낸 적이 있거든. 근데 이제 농협에 대출을 내는데 농협에서 뭐라 하냐면은 그 보험회사가 많잖아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농협에서는 보험이란 단어를 못 쓰게 돼 있대요. 그래서 공제라는 단어를 쓴대요. 그래서 공제 들어야 된대. 그래서 공제가 뭐니까 보험이래. 화재보험. 그러니까 대출을 내주니까 자기네도 손해 볼까봐 이제 그 2천만 원 대출 받으니까 손해 볼까봐 공제를 그때 3만 얼마를 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망가지면은 이제 보험 그 타야 되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게 있었는 거야. 근데 아이 그 들어봐야 끝까지. 그런데. 근데 저는 보험 들은 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3만 얼마 돈도 얼마 안 돼. 그리고 공제라는 말이 입력이 돼 있어서 보험이라는 건 아마 상식이 없어. 생각이 없었어. 기억도 없었어. 근데 이제 우리 그 이제 불 나고 나서 이제 술이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그 무슨 통지서가 온 거야. 농협에서.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 공제 보험 기간이 한 달 있으면 만기됩니다. 그게 와. 그건 뭐 보내줄 필요도 없는데 그게 왔더라고. 그래서 뭐 이게 뭐야?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화재보험이래. 화재보험. 그래가지고 이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청구를 그때 한 900 얼마가 수리비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청구를 했어. 청구를 하니까 900 얼마는 안 나오고 750만 원인가 줬어요. 예. 많이 줬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아가씨가 그러는 거야. 가서 우리 화재 불나가서 싹 수리했는데 이거 청구할 수 있는 거 하래. 그래가지고 했는데 750만 원 다는 안 주더라고요. 최저가로 해서 주더라고. 그 이제 뭐 벽지 같은 거 그런 거에서 최저가로 해서 이렇게 750만 원이 딱 나와서 그걸 받았는데 그 아가씨가 이러는 거야. 아우 저기요 이거 제가 안 보내도 되는 건데 그냥 보냈어요. 이러는 거야. 그 아가씨가 아 만기된 걸 뭘 보내 3만 얼마 낸 거를. 그런데 보낼 필요도 그 아가씨가 안 보내도 되는데 그냥 제가 보냈어요. 그 사람 하나님 인도하심이잖아.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냥 만기되면 끝나는 거다. 한 달 간격으로 그렇게 이제 한 달 만기되고 그런 게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야 이게 하나님 돌보심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 누가 또 이렇게 또 100만 원 쪽에서 돈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제 새집이 됐거든요. 우리가 한 달간 이제 고생을 했지만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 너무 고마워가지고 머리 사다 주고 거기 직원들 머리 간단하게 조금 선물 사다 줬어요.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예비자 때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성령 체험했다고. 그래서 주님이 계심을 이제 제가 느끼고 했기 때문에 그 집 청소하면서 매일 성당을 갔어요.
우리 길 건너에 성당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길 건너에 성당이 있어도 관심이 없으니까 맨날 그냥 지나다니는데 이제 성당에 다니게 되니까 길 건너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가까이 있어. 그래서 매일 가가지고 이제 매일 가서 그냥 조배를 했는데 그때 성탄식이라 구유 예물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감동이 오더라고. 이제 10,000원 꺼내가지고 봉헌하고 싶은 거야, 그게. 구유 예물에. 그래서 10,000원을 꺼내가지고 이제 걸어나갔지. 걸어나가면서 구유 예물인데 예수님이고 거기 구유 있는 데 걸어나가는데 안에서 주님이 그러신 거야. 그 돈 내가 준 거다. 내 든 10,000원이 주님 돈이라는 거야. 주님이 준 거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래서 또 기도하는데 이러시는 것 같아. 이제 내면의 감동에. 우리가 제가 하느님 믿기 전에 굉장히 우성성 많이 했다 말씀드렸죠. 붓도 많이 하고 부적도 붙여놓고 지니고 다니고 그랬어요. 우리 친정이 그런 줄기라 그렇게 다들 그렇게 살았죠.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 이러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지금 잊어버리질 않아. 그러니까 감동을 주셨어. 이렇게 들으신 분 아실 거야. 내가 너희 집에 더러운 거 다 태웠다. 아이 그런 마음속 마음을 주시더라고. 더러운 거 다 태웠대. 그 우상 숭배가 너무 더러웠다는 거지. 근데 왜 불로 하시는 거야? 진짜 불로 하시는 거야. 아유, 그래서 그 이제 우리 빌라가 하나, 둘, 셋, 네 개 한 부락을 이루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맨날 지나면서 보니까 지금 알잖아, 서로서로. 제가 성당 나가는 걸 우리 앞집 반장님의 그 엄마가 아는 거야. 그러면서 그 엄마가 저한테는 그러지 않고 지나가면서 아유, 저 집에 불 나가도 이제 성당 안 나가겠네. 그렇게 말을 한 거야. 누구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근데 제가 만약에 성령 체험을 안 했다. 예? 성령 체험을 안 하고 하늘 살아계심을 몰랐다. 그다음 이렇게 뭐지 육적으로만 이제 세례받고 어떤 체험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냉담했을지도 몰라. 아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올지 알아. 막 무서움, 두려움에 그런 일이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근데 제가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 안다. 그래서 또 주님 말씀도 주셨잖아. 더러운 거 다 태웠다. 해서 제가 그 고난을 좀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때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파트 분양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은 이제 팔아야 되잖아, 빌라를. 근데 우리 집이 다른 데 빌라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 집이 제일 먼저 팔렸어요. 불난 집을 사면 뭐 복이 들어온다. 어쨌든 그런 또 어떤 그 세상에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그때 좋은 값에 잘 팔았어요. 하여튼 저 하느님이 우리 아주 초창기부터 이렇게 영세는 아직 안 받았지만 예비자였는데 초창기부터 이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걸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멘. 예.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한눈으로 보는 정복과 통치 두루마리로 이제 마감하겠습니다고 정리하고 우리가 여호수아 정복 통치하면은 여호수아 판관기 룻기를 말하는데 사실 사무엘상 여러분도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5페이지예요. 네, 교재 가주신 분은 5페이지 표시면 돼. 여호수아 판관기 룻기 사무엘 상하를 하나의 두루마리로 봐야 된다. 왜 사무엘 상하가 들어가느냐?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사무엘이 마지막 판관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상 7장에 보면 판관에 이게 사무엘 판관 이야기 나오죠? 한번 가보세요. 그거 저기 궁금해 하시는 분을 위해서 사무상 7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걸 확인시켜 드릴게요. 사무엘 상 7장. 한번 눈으로 보는 것이 이렇게 또 좋죠. 가셨어요? 7장 보면은 2절에 보면 탑픽 봐봐요.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이 판관 마지막 판관이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복과 통치는 여호수아 판관기 룻기 하지만 사무엘이 판관이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까지 다윗의 등장까지를 이렇게 하는 두루마리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챕터가 머릿속에 여러분들 들어가 계셔야 돼. 그래서 다음부터 이렇게 계속 강의할 때 이 챕터가 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이제 맥을 뚫는 데 훨씬 수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거 쓰진 않고 그냥 할게. 여호수아는 무슨 시대? 정복 시대. 판관기는 통치 시대. 사무엘 상하는 왕정 시대. 룻기는 아답터 경전. 예. 판관기와 사무엘 상하를 연결하는 아답터 경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요르단 동편 땅 2분의 1 차지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나머지 2분의 1 땅 차지해서 들어가서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장부터 여호수아기 한번 가겠습니다. 한번 여호수아기 한번 더 안 갔죠. 여호수아기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호수아기 1장 가면은
주님께서 요 탑픽만 한번 볼게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통수권을 맡기시다 나왔죠? 네. 그 다음에 2장으로 가면 또 예리고 정탐꾼 보내는 이야기, 3장에 강 요르단강 건너는 이야기, 또 4장에는 12개 기념비 세우는 이야기 그게 나오고, 5장에는 할만파 군대장수 나오죠? 할례받고 만나 끊어지고 파스카 지내는 이야기, 군대장수와 군대장수 앞에서 신발을 벗어라 하는 그런 또 말을 듣죠. 그 다음에 6장에는 7장에는 아이성 실패하고 죄를 해결했더니 8장에 아이성을 승리했다. 9장에는 기본 사람들 멀리 사는 사람이라고 속이고 와서 계약을 맺었죠. 그 다음에 10장에는 그걸 때문에 기브온을 치러 구하러 가면서 남침을 먼저 하게 되죠. 남쪽을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북쪽 메롬 전투 해가지고 북쪽을 또 점령합니다. 11장에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이제 다 정복한 거 왕들 이름이 쫙 나오죠. 가나안 땅 그 임금들 이제 31명에 대해서 쫙 나오고, 13장에 이제 점령하지 못한 지역 나오는데 그 2절에 보면은 13장 2절에 보면 필리스테인들 지역하고 구르수, 구스르족 그런 쪽들은 아직 점령을 못해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14장에 이제 개인 상속으로서는 갈렙에게 이제 그 땅을 주잖아요. 개인 상속, 갈렙의 산지에서 개인 상속을 갈렙이 먼저 받아요. 그 15장 보면은 유다 지파의 영토 나오죠. 그래서 15장부터는 이제 땅 분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가 땅을 정복하고 제일 먼저 받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예, 가장 먼저 받아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우두머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 장자는 누구였어요? 르우벤이었죠? 예, 르우벤의 육적 장자에서 밀려나고 유다가 영적 장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유다 지파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관기 1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제 15장 봤죠? 판관기 1장으로 가요. 제가 아까 판관기 1, 2장은 뭐라 그랬어요? 전편 줄거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호수아 15장의 내용이 여기 판관기 1, 2장에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전편 줄거리라 해가지고 판관기 1장에 뭐라고 적 있어요? 여기 챕터 보면은 1장 유다 지파의 땅 정복 나오죠? 근데 여호수아 15장에서도 유다가 땅 정복하고 분배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판관기 1장이 여호수아 15장 붙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판관기 16장 가겠습니다. 그래서 판관기는 이제 뭐 판관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판관기에서의 마지막 판관은 삼손이에요. 근데 삼손인데 삼손하고 삼손이 마지막 판관 아닙니다. 예, 삼손이 이제 삼손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17장부터는 다른 이야기 부록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판관기 16장부터 사무엘상하 1장까지는 많은 판관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사무엘을 마지막 판관이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거는. 그러니까는 16장에 나오는 삼손 판관과 사무엘상하 1장에 나오는 사무엘 마지막 판관 사무엘 사이에 판관들이 많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네, 많이 있었다.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많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설을 이제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의 마지막 판관 사무엘이 나오면서 이게 16장 판관기 16장과 사무엘상 1장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사울하고 다윗. 예, 사울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판관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16장에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 여호수아 판관기 사무엘 상하기 한 찹도로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판관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딱 끊어졌잖아요. 문을 닫았잖아요. 그랬을 때 룻기. 예. 판관기 배경의 다윗의 왕조 그 룻기를 연결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된다 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한 챕터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거를 성경 공부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런 관계가 왜 이렇게 꼬였는지, 예?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었는지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한 챕터로 봐야 돼. 한 챕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한 챕터. 예.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해서 쫙 이어서 한 챕터로 볼 때 여러분 가정에 다윗의 왕조가 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